이상하게 안정성이 있어지니까 악셀을 더 밟게 되는데 괜히 잡아 돌리고 싶어지네. 이거 이게 연비에는 좋지 않구만. Check it out.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 저는 스테빌라이저 링크, 활대 링크를 교환하러 왔습니다. 망가져서 교환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순정 부품을 교환할 수 있을 만한 튜닝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걸 교체하러 왔는데, 스테빌라이저 링크하고 활대 링크 그 애프터마켓 제품을 교환하게 되면 직진 안정성, 그 다음에 코너링 안정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HSD의 디아블로 제품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왜 더럽지? 전국 어디에서나 이제 장착할 수 있는데 저는 예약을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장착을 이쪽에서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일단은 장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장착이 됐다. 그리고 이쪽은 장착하고 기존의 순정 부품을 제거하고 튜닝 HSD 디아블로로 교환 중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빼내고 요건데 요거 지금 딱 한눈으로 봐도 딱 단단하고 든든하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 이게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볼이 이렇게 유연해 가지고 좀 쫀쫀하게 잡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단단한 제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위주로 좀 들어가는 거고. 요거 두 개, 요렇게가? 네. 네. 이거 이제 팰리세이드용이에요. 팰리세이드고요. 네. HS에서 제작한. 네. 디아블로도 제작을 하고. 네. 디아블로라는 상표로도 나가고. 네. 모타스라는 상표로도 나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뭐 현대차 팰리세이드 작업한다고 하면 요게 한 대분이고. 그렇죠. 제 차는 요기가 한 대분인 거죠? 네. 네. 뒤에 리어, 앞에 거는 거의 길이만 조정하면 되는데. 네. 리어는 차종마다 다 틀려요. 아, 여기는. 네. 차종마다 틀려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 자체가 조절식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아예 맞춰서. 예, 네. 조립할 때 이걸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소렌트에서 떼어낸 거예요. 네. 소렌트에서 떼어낸 건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네네. 원래 이 차는 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뗀 것 같아요. 네, 새 차예요. 네. 아침에 오전에 작업한 차인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차가 커브를 틀 때. 네. 휙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놀림이 좀 심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이 볼 자체가 좀 단단하겠네요. 네. 이거는. 뭐 직접 만져보시면은. 네. 거의 안 움직이는데? 네. 움직이게 힘이. 네. 좋으면. 네. 예를 들어 1톤, 2톤이 이제 커브를 틀 때 이게. 네. 부드럽게 받쳐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놀림이 없고. 오히려 차 하중으로 이 정도 강도면은 롤링을 더 잡아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바운더링도 잡고. 네. 또 저기 직진 안정성. 네. 이거 딱 잡아주니까. 아...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직진 안정성. 네네. 있고. 또 이게 바디가 알루미늄 바디라고. 네, 알루미늄. 네. 잔진동을 흡수. 그렇죠. 핸들로 올라오고. 네. 잔진동을 흡수를. 이거 순정 대비해서 이 두께도 그렇고. 네. 재질도 다르잖아요. 요거는 이제 철로 돼 있죠. 네네. 철로 돼 있고 요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다 저희 거는 다 알루미늄이에요. 강도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내구성도 훨씬 좋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얘처럼. 네. 이런 데가 오래돼서 터져서 망가진다. 네. 그러면 요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제품 자체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볼만 바꾸면 되죠. 아, 볼만. 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조선식이니까. 아, 볼만 바꾸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적으로 보증해 주는 거는. 네. 2년에 4만 킬로예요. 2년에 4만 킬로까지. 예. AS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결과로는. 네. 지금 현재 우리도 뭐 10만 킬로는 아직 안 넘은 것 같아요. 네. 지금 6만 8천까지는 아직도 볼이 살아있어가지고. 한 10만원 넘게 가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오래돼가지고 교체 시기가 온다고 봤을 때. 네. 두 번 세 번 교체할 바에는 이거 하나 제품. 그렇죠. 쓰는 게. 네, 오히려 더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일단 주행을 좀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저 주행할 때 운전할 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거 지금 탈거 된 거잖아요. 딱 9만 정도 됐거든요. 5%도 안 타고 하니까 터지진 않았는데. 이게 원래 네. 새거도 좀 약해요. 진정이. 그렇죠. 네. 무조건. 네. 그러면은 직진 안전성이나 코너링이 좋아지면 차 자체가 좀 하드해지지 않나요?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 몸으로 확 체감될 정도로 하드해지진 않아요. 아. 네. 거의 순정보다 약간 한 10% 정도. 내가 가고 있어. 지금 제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하기 전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엄청 궁금한데 빨리 운전하고 싶어요 지금. 가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쉬운데 한번 돌고 와보세요. 네네. 돌고 이쪽으로 오면 돼요?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쉬운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타보고 오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이질감 있고 막 그러진 않네. 그렇게 단단한 부품을 꼈는데 이질감 같은 건 없고. 오히려 쫀쫀한 거. 핸들 약간 묵직해진 것 같고. 방지턱은 영향이 없겠지? 오! 오! 방지턱 끼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쪽에서 돌릴 수 있나? 일단 가서 차부터 돌려봐야지. 여기 방지턱이 부드러운 건가? 이상하게 방지턱이 부드럽네? 이상하다. 약간 하드할 거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하드한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이건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로터리에서 한번 돌아보자. 부드러워. 이거 뭐지? 회전교차로 그대로 돌아서 핸들이 뭐 이질감 있고 그러진 않고 이 동네 방지턱이 부드러운 건 아닌데 동네 방지턱이 부드러운 건가? 굉장히 쫀쫀한데 이거? 이거 쇼바 바꾼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하다. 이거 그냥 넘어보자 세게. 오 부드러워. 와 이거 뭐지? 완전 신세계인데 이거? 이거 높아 보인다. 이거 때려봐야겠다. 때려. 괜찮다. 신기해.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리고 활대 링크 교환하고 출발했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예상한 부분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엄청 그리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원래는 렉스턴 스포츠가 승차감 하면서 뭐 쇼바 스프링을 바꾸기를 추천하죠. 코란도 스포츠 때도 그렇고 액티언 스포츠 때도 그렇고 지금 렉스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지만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쇼바 스프링이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쇼바 스프링을 바꾸면서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들이 부품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찾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활대 링크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으로요. 이 방지턱도 그냥 이렇게 막 때려도 기분이 안 나빠. 괜히 잡아 돌리고 싶어지네 이거. 확 잡아 돌려봐.
잡아 돌아가는데 사실 그 렉스턴 스포츠 순정의 그 꿀렁꿀렁함이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쇼바 스프링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많이 교환하기를 권장하죠. 그래서 뭐 이 브랜드가 좋다 저 브랜드가 좋다라고 추천도 많이 하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테빌라이저 링크하고 활대 링크 두 가지 항목을 교환했는데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진동과 잔진동이라고 표현할 순 없고 불편한 승차감 그게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쇼바 스프링을 2인치 업 세팅을 하면서 기존에 말랑말랑했던 그 쇼바를 잃고 안정감을 얻으면서 딱딱함이 생겨서 조금만 요철을 지나가도 차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가 맞겠죠.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허브 스페이스를 대서 바퀴의 폭을 넓힌 다음에 주행 안정감을 높이려고 했고요. 허브 스페이스 장착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코너링 안정감에서는 만족감을 얻었지만 핸들 떨림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향 성능에 영향을 주는 허브 스페이스는 빼기로 마음먹고 25mm짜리 허브 스페이스는 뺐죠. 뒤는 놔두고요. 그랬더니 핸들 떨림은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이 쇼바 스프링의 하드함이 저는 괜히 싫었어요. 오프로드니까는 조금 스트로크가 길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직진에서는 좀 딱딱한 주행 성능이 단단한 승차감이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좀 단단함을 참고 버텼는데 동승자도 그렇고 뒷좌석에 뭐 저희 가족이 타도 그렇고 뭐 지인이 타도 그렇고 차가 조금 하드하다 딱딱하다 덜덜덜 떨린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 뭐 한두 번 타고 말 거니까 그리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짧은 쇼바를 앞에다가 하나 더 떼서 더블 쇼바라는 거를 사람들이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장착하고 방지턱을 두세 번 넘어 보니까 이거 방지턱 문제인가? 이 동네 방지턱이 부드러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더라니까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쇼바의 승차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쇼바 바꾼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넘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쇼바가 못 잡아주는 것들을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리고 활대 링크가 잡아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부품 4조각밖에 안 되는 이 부품이 이 차량의 성능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수입차나 아니면 최고급 차들 보면은 하체 이렇게 떠보면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재질의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의 부품들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차는 그 정도 수준의 고급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없는 선에서 알루미늄 재질에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진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도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만약에 이거 이 제품을 추천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추천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HSD의 디아블로 제품을요. 이상하게 안정성이 있어지니까 악셀을 더 밟게 되는데 이거 연비에는 좋지 않겠구만. 자 나가면서 또 이제 장착해 주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론 이 제품으로는 오프로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2인치 업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오프로드를 간다든지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오프로드를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바퀴에 휠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퀴랑 차체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스테빌라이저 링크나 활대 링크 부분에 그 부싱, 볼 부분이 이탈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탈돼 버리면 아무래도 애프터마켓 제품이니까 부품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프로드 좀 하드한 오프로드를 가는 경우에는 그 정도 세팅을 요구를 해서 장착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제품을 장착해 준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 중에 장착하시는 분이라면 그 길이에 맞는 자기 오프로드 성향에 맞는 오프로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처럼 오프로드를 굳이 갖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임도 정도만 올라가는 그런 정도라면 그냥 기성품을 장착해도 2인치에서 3인치까지는 크게 조절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HSD의 디아블로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리고 활대 링크는 국산차 뿐만이 아니라 수입차까지도 전차종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란에 넣어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품만 구매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카센터, 단골 카센터에 가셔서 교환을 요청하셔도 정말 수월하게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이니까 하단부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고 구매하실 때 메모라는 유리나무 유튜브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판매자분들께서 조금 더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승차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때마침 전화가 오네.